포카의 대낮개나 이야기. 예, 오늘은 자전거 안장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자전거 두 대가 있는데요. 예, 한 대는 봉행 안장이고 한 대는 레이행 안장입니다. 예, 지금 보이는 거 이것이 봉행 안장입니다. 이 봉에 예, 안장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에 안장이고 예, 이 자전거는 예, 여기 레일에 예, 안장이 이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행 안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 자전거를 장거리 운행하다 보니까 아, 안장이 좀 좁아서 이 넓은 안장을 서로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전거와 저 자전거에 설치되어 있는 안장을 서로 맞바꾸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자전거 이 안장 봉을 예, 분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전거는 봉을 분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레버를 앞으로 잡아 당기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사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풀리면은 이 봉을 잡아 당기면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졌고요. 여기 이 자전거는 여기 있는 레버를 앞으로 잡아 당기면은 이 봉이 끈은 빠집니다. 이렇게. 자, 봉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전거를 보면은 여기 레일에 이 안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링 안장이라 그러고 이것은 여기 봉에 이때 받침 봉에 이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봉행 안장이라 그럽니다. 자, 이걸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안장은 분리하려 그러면은 이때 이게 육각 볼트가 너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육각 렌치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걸 꽂고 이렇게 자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체결되었던 것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레일에 이렇게 바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봉행 자전거는 옆에 있는 이 나사를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 봉이 빠집니다. 이 봉행 자전거는 여기 봉이 꽂혀서 체결되고 이 레일행 자전거는 여기 레일에 이 지지대 여기가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바꾸려 그러면은 이 봉행 자전거는 앞에 이 봉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만 해체를 해보면 바로 이 레일행입니다.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체했습니다. 그럼 바로 레일행입니다. 이렇게
이 자전거 반대, 이 자전거는 이 자전거 여기에 설치를 하고 먼저 레이링 이 안장을 봉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체결되는데 봉만 꽂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굽고 이 레버를 잠궈서 이 레버를 쳤다 잠궈서 이렇게 제껴주면은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레이링 자전거 안장을 봉행 자전거 안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엔 이 자전거를 체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장 두 대 자전거 서로 바꿔서 체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안장 교체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고 가시면은 고맙겠습니다.